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언제부턴가 언론과 언론인이 국민의 신뢰보다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됐죠. 언론사들도 진보 보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당파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 양극화를 해결하기보다는 되레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외에도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디어가 이미 언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는데 말이죠. 본격화된 대선 국면 속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하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동안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이런 각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로 정책 경쟁은 뒤로 밀렸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영방송 민영화 발언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미디어 혁신 관련 안건이 이제 논의됐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요. 홍 후보는 지난 24일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KBS ETV와 뭐 MBC, 뭐 YTN, 뭐 연합뉴스 TV, 서울신문의 뭐 단계적 민영화,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독립과 같은 뭐 일곱 가지 미디어 혁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 언론 시민단체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날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 TV 토론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언론 공약을 제시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동의하기도 했어요. 네. 야권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거 때마다 제기되었던 이슈이긴 하지만요. 이번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그 제1야당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미디어 비평 언론사인 미디어 오늘의 뭐 10월 27일자 보도하고요. 미디어스의 10월 25일자 보도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가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먼저 토론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방송 공민영 체질을 개편해서 KBS 1TV, EBS, 아리랑 TV를 통합해가지고 공영방송은 한 곳만 운영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켜가지고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동의하면서 그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이 좀 제시됐습니다. 아직 그 당론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그 당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 두 후보의 이야기인 만큼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하던데 이제는 그 후보 개인의 정책 말고 정당 정책이 좀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는요.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미디어 법체계가 현재와 같이 자리를 잡은 게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회적 논의기구였던 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정체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된 제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변화된 현실에서 다양한 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가 뭐 비디오 진화의 내용을 좀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뭐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서 방송 통신의 경계가 뭐 허물어지고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유튜브 뭐 최근에는 OTT라고 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런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네. 이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정부 조직상의 논란도 있거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기관이 있는데 정책 업무가 서로 혼재하고 권한 문제로 약간 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그 당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편 공약을 제시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 이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소폭으로 하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공영방송의 민영화 또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계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송 언론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단체나 학계, 뭐 시민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것이라서 각각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KBS ETV와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TV, 뭐 서울신문의 단계적 민영화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이미 언론노조에서는 민영화가 자칫 언론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영화가 되었을 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뭐 언론 지배 구조가 재편되면 뭐 언론의 친기업 성향이 높아질 거고 심각하게 공공성에 훼손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과도한 민영화 이후에 언론사 뭐 조직 개편 등도 언론 노조 차원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 언론단체에서도 그 개편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현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개편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 이후에 그 여당 차원에서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정책이 제안될 걸로 이제 예상되고요. 어느 쪽이 되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와 조직 개편을 변화하는 미디어 발전의 흐름에 부합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 보장, 그리고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일단 각 후보 진영에서 거론이 됐던 공영방송 민영화 그리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영화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으로 볼 것이냐 미디어를 아니면 저널리즘 네. 측면에서 좀 돌아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이런 거버넌스 개편 자체는 원칙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강론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좀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이제 대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차차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일었어요. 이 선거법 뭐 위반이 아니냐, 또 이런 정치권에서의 큰 소란이 있기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좀 사실 살펴보면 이제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가 그 23일이었죠. 네. 그 딴지 방송국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김어준의 이제 다스베이다라는 데인데, 여기 이제 184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어준 대표가 그 TBS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제 뉴스 공장 진행자라는 점에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겹치고 그래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나 TBS가 아니라 뭐 사적으로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이 뭐 문제가 되느냐. 네.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서 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TBS 내부의 반발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는데요.
그 MBN이 10월 27일에 그 TBS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김어준 씨를 좀 감싸는 좀 TBS 측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이제 보도가 했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도 10월 26일자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유력한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로 호소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제 8조에 보면요, 언론기관에 이제 공정 보도 의무 조항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위반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적 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일단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다만 이게 이제 TBS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서 비교한 내용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네네. 보통 언론사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김어준 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 좀 많아요. 네. 그 분명히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 특성상 아직 뭐 방송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뭐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뭐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언론사의 뭐 어떤 정치적 지지 선언, 뭐 정치 선언은 좀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대선 때마다 사실 언론사가 뭐 유력 정당이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 선언하는 것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아예 언론사 숫자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네. 이런 점을 강제하고 좀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언론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슨 일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어느 언론사는 친여당이야. 뭐 어떤 언론사는 친야당이야. 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입 밖에는 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는요, 언론계에서 한 번은 좀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다 아는 지지 성향에 대해서 아니라고 뭐 반박하거나 실토하지 못하는 그 웃지 못할 상황이 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공영 언론이냐, 뭐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는 언론사, 이런 데는 좀 제한이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영 언론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거를서 언론사 자율에 따라서 후보 지지나 반대를 뭐 선언할 수 있게 하고 그 내부 규제를 뭐 풀어주는 것도 좀 방법이고 그러면 좀 소모적인 논쟁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다 아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소모적인 네. 논쟁이다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미디어 정책 공약이 제시되고 또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미디어 공약, 또 정책 거버넌스 등에 대한 내용들 우리 국민들도 좀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차차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네.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YTN 라디오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제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대한 모니터링 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10월 20일 수요일에 방송되었던 이슈 인터뷰 코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누리호가 이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로서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항공 우주과학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 2013년에 나로호와 이번 발사된 누리호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공 우주 과학에 이제 전문 용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항공 과학에 이제 누리호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가늠할 수 있게 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의미를 잘 짚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다음에는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10월 21일 목요일에 있었던 이슈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와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는 요즘 일명 이제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여론전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감에 대해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아쉽게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원희룡 후보의 정책 비전과 관련된 질문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송의 주된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국감 2차전이나 이제 대구에서 개최된 야당 TV 토론회 등의 현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 스스로가 사실 대선 후보이죠. 근데 정작 본인의 선거 정책에 대한 질의는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10월 22일 금요일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이제 이슈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제 대선 본선의 링 위에 오른 후보인데다 지난번 이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의로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도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끌게 한 적절한 섭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이제 심상정 후보와는 개인의 정치적 소신부터 앞으로의 이제 정의당이 가진 계획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만약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수행할 국정 운영의 전략과 현재 정치권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하게 후보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다소 격양된 어조로 윤두환이다, 망언 전문가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강하고 이제 직설적인 발언이 계속된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 내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